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네, 일단 총 감상평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기 신변. 예. 뭐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네. 그 소속돼 있으니까 더욱더 조금 요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예상하셨나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은 못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께서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또 어제 토론회까지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완주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의아했고 어쨌든 그러나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또 저희 당 안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지지자분들은 또 원하세요. 그래서 예. 그 심리를 좀 보면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열망이 너무 간절하신 겁니다. 너무 간절하고 또 기왕이면 기왕 이기더라도 조금 더 차이를 벌려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열망들이 좀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망이 맞아 떨어졌다. 뒷거래는 없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누이 여기 와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예. 그 제3지대 정치를 지금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여건이었고요. 예. 아무래도 선거라는 게 대선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조직과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지율이라도 만약에 받쳐준다 그러면 예. 뭐 감수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삼중고가 좀 겹쳐오면서 아마 이런 좀 결단을 하시지 않았나 좀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김변. 김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토론회 감상평이 있을 거고 단일화가 있을 텐데 후자가 전자를 압도해버렸으니까 예, 예. 후자 중심으로 얘기하면 정치부 기자들 어떻게 뭐 이런 걱정 여론조사 업체들 어떻게 주소거 뭐. 섞어서 얘기하면 개피곤인데 그렇죠. 완전 예. 망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밖에서 방금 여론조사하는 한 그 아는 지인과 이제 통화를 하고 왔는데 사전투표에서의 출구조사를 원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방송사가 마지막에 예측을 할 때 당일날 본투표의 현장 출구조사 플러스 사전투표부는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기본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모델링을 한다는 건데 이 모든 그동안 여론조사가 무화되는 새로운 게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러면 기존에는 안철수 후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쵸.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데이터가 완전 다 망가지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퍼센트 좀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대별 지역별 이게 그 변동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표의 분포들이 예. 전국적으로 세대별로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월 9일 날 모든 TV 뭐 종편 뭐 이런 데 여러 출구 조사 결과가 과연 이제 얼마나 정확도가 나올까 이게 진짜 한 거고 정치적으로 따지면 역시 그 양당 체제에 대해서 변방에서 외롭게 풍찬 노숙을 하는 정의당이 왜 존중받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한 주였다. 김동연 낙마, 안철수 낙마 이런 걸 보면 가치보다 실리를 택한 자와 실리보다 가치를 택하는 자가 누군지를 유권자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박변. 전혀 예상 못했던 건 아닙니다. 0.1% 정도. 예상했어요? 아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여론조사가 계속 공표가 돼요. 이 부분은. 예. 단일화가 된다면이라는 된다면. 사실상 일요일날 결렬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다음날 계속 그런 여론조사 있었거든요. 네. 여조 회사들은 약간은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방송가에서도 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면 완벽하게 결렬했다고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 저 했어요. 화요일 날 다른 방송 가서. 그래서 완벽하게 결렬이다. 전문가라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소리를 못 듣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0.1% 1%는 살아있다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정말 놀라운 시기에 됐었고요. 저는 시기가 조금 눈에 띄어요. 하려면 그 전에 했었어야죠. 토론회까지 다 했고요. 그러니까 또 블랙아웃까지 왔어요. 28일 투표용지 인쇄하기 그렇죠. 전에가 1차 분수령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못했는 것도 이상한데 그렇다면 아예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여론조사에 반영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조사 자체 못해요. 그 시기적인 측면이 조금 놀라운데 그리고 일단은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대다수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예요. 뭐 그건 좀 차이가 있지만 예, 예. 뭐 평균 낼 건 아니지만 뭐 2, 3% 이상 앞서는 모양새 보이는데 1등, 3등이 단일화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드물죠. 그것도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결국 이제 결과는 3월 9일 날 또 3월 10일 날 뚜껑 열어서 해 봐야 알겠지만 결과는 이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어떻게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전문가 영역은 아니니까 예. 이재명 후보한테 되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 이재명 후보한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들 보면
이 안철수 후보의 그 표들이 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네. 1 더하기 1이 1이 되거나 0.5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 지금 남아있는 약한단 7, 8%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공통적 성향은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갈까?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집된 걸 봤을 때는 거의 반반 윤석열, 이재명, 기권 이렇게 3분의 1씩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민주당 측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 선언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잠깐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문자 좀 읽어볼게요. 857님 왜 단일화 찬성의 문자는 안 읽어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단일화 찬성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누구 진영 논리보다는 좀 약간 충격받으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게 좀 많은 건데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6460님 문자를 신변님이 읽어주세요. 6460 대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순진한 우리 찰스 형을 도대체 뭐로 꼬신 거임요? 이렇게 뭐로 꼬셨어요? 총리입니까? 뭐 당대표입니까? 총리입니까? 뭡니까? 아, 일단은 예. 제가 좀 대략적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게 지금 단일화라는 것이 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지금 왜 1등 후보와 3등 후보가 손을 잡느냐 아이러니하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좀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당은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태거든요. 거의 절벽 끝에 매달린 심정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대형 선거를 4연패를 했어요. 이번에 대선까지 지면 이제 5연패 아니겠습니까? 보궐선거 이겼잖아요. 서울시장 보궐. 이제 그건 이제 한 자리 건 이제 특이 사항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부산시장도 이겼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대형 선거에서 그러니까 권력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권력 지형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예. 이번에 졌을 때를 상정해 보면요. 보수는 거의 이제 사라집니다. 이번에 지면.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상당히 그 절박한 상태에 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를 저희가 상정을 해보면요. 예. 저희는 감히 다시는 정권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엄살 아니세요? 아니, 엄살이 아니라 이런 절박감과 간절함이 그런 1등 후보와 3등 후보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에 좀 해석이 저는 붙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조사 결과도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개를 놓고 봤을 때 한 8개가 저희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한 2개 정도는 또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게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위기감을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 2차 토론회까지만 해도 심상정 후보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뭐 단일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안 후보님은 아예 딱 잘라서 이게 딱 선을 걷었고 저희 윤석열 후보께서는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했던 말이 더 맞았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복귀를 해보면 이제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그런 통합적 리더십 내지는 인내심과 끈기를 엿볼 수 있지 않았냐. 좀 이번에는 좀 그렇게 저는 보여요. 끝까지 인내를 해서 결국은 품어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줬냐 안 줬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조건 없이 지지해준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인내심으로 버틴 거죠. 앞으로는 조건이 없지만 뒤로는 보통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보도된 이렇게. 바에 따르면 예. 인사권의 일부랑 인수위 관련해서 좀 가지겠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얘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DJP 연합은 총리 자리 그리고 내각의 절반 임명권 그거 다 줬는데 그때는 뭐 그 공직선거법 예전에 서울교육감 강노현 교육감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인가 그 해가지고 유죄가 받았 3억인가 사후 매십제라고 그걸 경선에서 네. 비용을 보전해 준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네. 경선 끝까지 3억을 했는데. 보전해 준 거예요. 네. 너 그만두면 비용을 보전해야겠다. 그 유죄가 됐던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그냥 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효과가 미지수인데 공표도 안 됩니다. 조사해봤자. 네. 국민들이 알 길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뭐 우리 신 변호사님, 신 대변인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안 주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뭔가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줘야 되거든요. 내가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3개, 4개, 5개를 줘버리면 코코에 안 가도 이기는데. 예. 그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된 게 이준석 대표 판단이 그게 틀렸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자강론. 자강론이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단일화 하나 혼자 가나 이기는 모양새라면 또 단일화 하나 그냥 가나 지는 모양새라면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사실상은 조금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단일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제같이 과문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전혀 과문하지 않고요. 자, 김준우 변호사 힘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좀 이상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정치 플랜이 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자리를 놓고 보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미칠 게 없다고 하는 게 여의도 생활을 거의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핵관이라고 분들은 대부분 다 현직 의원이거나 심지어 뭐 국회 부의장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니까 뭐 해줘야 되는 자리가 장관 한두 개 외엔 없어요. 안철수 후보도 사람들 다 떠나가서 꼭 넣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이분이 계속 다당제로 가려고 하면 뭐 선거제도든 뭐든 국민의힘에서 뭘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 지방선거에서 연합공천을 뭔가 얘기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좀 봤거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안 내놓기 때문에 공천 부분을 안 내놓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논의가 됐다면 그 부분에서 좀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안 가요. 좀 드릴까요?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거 하나를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설명도 들을게요. 저는 안철수 뭐 기자회견하면서 제 좀 이상했던 게 그 이제 그 선언문 발표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당제가 제 정치적 소신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합당을 하겠다. 그럼 이건 뭐지? 이건 도대체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신변 자기 오류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제가 안철수 해설서로 이렇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해설서. 그러니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당제에 대한 소신은 저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십몇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진정성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신을 접으면서까지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오느냐. 아까 합당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안철수 후보도 지금 정권교체에 대해서 그 간절한 열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 제3지대를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는 안 후보님의 좀 고뇌가 되게 깊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저희 당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파트너십을 오늘 선언을 했어요. 예. 안철수 후보님은 저는 사실 그분이 뭐 지지도가 뭐 17%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지도가 많이 미약해졌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 이미지와 또 방역과 의료인 출신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경영인 출신이라 또 경제에도 또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은 윤석열 후보께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저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사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대3으로 그냥 우리 후보만 다 주도권 토론하면 다 윤 후보님께 묻습니다.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저희 예. 후보님은 그러니까 거의 1대3으로 이렇게 거의 좀 구도 자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외로워 보이고 우리 후보가 너무 좀 당하는 느낌이 좀 심정적으로 들거든요. 아니, 심상정 후보는 본인한테 질문 안 한다고 외롭다고 하시던데요. 진짜 1대3은 그거예요. 아니, 1대3으로 이거를 또 정치 신인이신데 1대3으로 한다는 게 저는 참 그렇게 보였는데요. 결국은요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후보랑도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많은 후보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면서 또 조원진 후보까지도 그러니까 그 연대를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갔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플러스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이 통합의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반면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니 색깔도 비슷하고 당명도 거의 비슷한 국민의당도 하나 못 품냐. 이런 비판이 많으면서 약간 통합에 적합하지 않은 지도자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예. 이미지들이. 근데 이번 이 단일화를 통해서는 윤 후보님의 그 외로움이 해결이 되고 또 통합적 이미지를 통해서 플러스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이거는 윤석열 후보 해설이고 안철수 후보 해설을 한다는데 그건 아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예. 김동연 후보는 아 정치개혁했고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후보가 받았으니까 내가 지지한다. 예.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말이 되죠. 근데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난 다당제가 신념이에요라고 얘기하는데 합당도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오류가 돼요. 이거는 뭐 완전 결국 지금 단일화 선언했던 기자 회견문을 보면 어쨌든 대선 끝나고 합당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이게 무슨 다당제입니까? 양당제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했던 제3지대 결국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3지대 대통령 될 수가 없구나.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인이 내세웠던 기치하고는 정반대. 제가 자기 오류라고 하는데요. 예. 아,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실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실리를 명분보다는. 쫓았다. 네. 네. 명분은 1도 없고요. 실리만 보고 가시는 명분은 다당제지만.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당제고 제3지대에는 안철수 후보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것을 아예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느낌 의견을 좀 네.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정치 개혁 정치 교체 얘기하잖아요. 신뢰가 1도 안 갑니다. 선거 막판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 안철수 후보의 다당제가 내 신념이다. 이것도 신뢰가 안 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2년을 했는데도 다 신뢰가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 근데 선거인데 이 그 얘기라도 해야지요. 어떡합니까? 자, 이명환님이 문자 주셨어요. 민주당도 안철수 엄청 러브콜 보내놓고 고서는 자리 야합이라고 사실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정책 연대 얘기를 했었고요. 예. 합당 같이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는 자, 것 같습니다. 1823님 이준석 대표가 진짜로 환영하나요? 그렇게 싫어한 사람인데 대선 끝나면 제대로 큰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자, 제 먼저 의견을 하면은. 작년 그 보궐 서울시장 보궐선거 복귀를 해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우리 합당까지 한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안 되고 네. 당명 변경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다가 신경전 벌이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될까?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할 때 이준석 대표 거를 물어보니까 그 뭐 좀 껄끄러운 얘기 뭐 조롱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어느 분이 먼저 좀 얘기하시는지 짧게만 네, 얘기를 하면 네. 이게 당 대 당이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갔다고 저는 우리 루비콘 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넘어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안철수 이준석 두 예. 사람이 예. 뭐 실제로 뭐 조롱 이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예. 개인적인 그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 대 개인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당 대 당 또 후보 대 후보로 단일화가 돼버린 거 결과거든요. 예. 결국은 둘 중에 한 명 나와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명 나와야 왜냐하면 된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이 당 생활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다 얘기를 하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안철수 후보는 잘 모릅니다. 예. 대표를 봤을 때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지역구 문제도 있고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겉으로 환영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사람 다 그한테 속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이 같이 있는 그림을 제가 상정하기엔 좀 어렵다. 같이 가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같이 간다는 건 지금 대표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입니다. 공동대표로 안철수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저는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려진다. 예. 김 변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랑 한번 당을 했다 깨졌고 중간 정당을 했다가 이제 작년에 국민의힘이랑 합당을 추진하다 결렬이 됐기 때문에 자삼당으로 갈 거냐 국민의힘이랑 다시 붙을 거냐 정도만 옵션은 있으니까 예. 실리적으로 보면 내가 제3당 노선으로 끝까지 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 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게 아니라면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되려면 결국 국민의힘 넥스트 대선 주자가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번 대선도 사실 그렇게 임했던 거고 작년에 예. 1년 전부터는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다음 대선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입니다. 기존의 구원과 상관없이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윤핵관이 권성동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도 있지만 이 대중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가장 지분율이 높은 특등 공신은 이준석 대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 예. 이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1.5등 공신 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에서의 입지 그리고 당에서 공동대표 형태로 이준석 안철수 공동대표가 임시로 된다면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당대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편해집니다. 부담이 적어지고 부채가 없어지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게 단일화가 가져올 이후에 당선 이후에 물론 이제 꿈보다 해몽이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지금 김 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지금 단일화의 그림은 이준석 대표는 잘 몰랐고 윤핵관들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오. 아니면 이게 이 시간에 될 리도 없고 예. 메시지하고도 맞지 안 맞. 화요일인가 이준석 대표 어디 인터뷰 보니까 단일화는 일단락 된 것 같다 이런 표현 썼어요. 일단락 된 것 같다. 아,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신변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뭐 저는 사실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예. 바꿔 쓰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고쳐 쓰겠다고 지금 연결하지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의 속성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상당히 저는 일관성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뭐 비판을 받더라도 그걸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됐다는 것이 전 하나의 특징인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보수 정당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른 정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바른 미래당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수와의 한 번의 또 결합 시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후보가 민주당하고만 했다가 나와서 만든 이제 보수와의 연합체였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졌던 거는 팩트 같아요. 근데 실제 그 2018년에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노원병 그때 굉장히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좀 골이 있었던 거는 팩트 같아요. 근데 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다 공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구별은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적인 예가 뭐였냐면요. 그렇게 서울시장 선거 때 서로 뭐 감정이 그때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 취임하고 나서부터 했던 것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였습니다.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이름만 바꾸는 거 빼고는 다 받아주겠다까지 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조차도 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사감에 휘둘려서 전체적인 공적인 일을 그릇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차례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미 따뜻하게 환대한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도 따뜻하게 맞아주라는 말을 이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 전격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정말 저도 국민의당 이제 식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합당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 저도 따뜻하게 환대할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당이라는 것이 사당이 아니거든요. 예. 민주주의로 인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에게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고 오늘도 그 얘기는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분들도 정치적인 뭐 지형과 여건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의 울타리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비전과 철학을 이제 마음껏 펼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과 철학이 어떻게 보면 중도 쪽 내지는 합리적 보수 쪽에 약간 좀 스탠스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과 철학 쪽에서는 크게 다툼의 여지는 없겠으나 정치 스타일 뭔가 안철수 후보의 그 모호함이나 저희가 늘 비판했던 예. 그 부분으로 인해서 충돌은 조금 우려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후보인데 다른 분들이 잘 화합이 될까 약간 그것도 걱정이에요. 어제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 늦게까지 네. TV 토론하고 이제 정치인 분들하고 토론하는 거 진행을 했는데 권은희 예, 의원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있고 일단 11시 밤 11시 40분쯤에 단일화 혹시 가능성 있냐고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은희 의원이 둘 중에 하나죠. 안 했거나 아니거나. 예, 네, 그러니까 알았는데 보안을 유지했거나 아니면은 진짜 권은희 의원도 진짜 몰랐지 않았을까.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예. 아주 결연했고요. 예. 권은희 의원은 시작 자체가 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광주 쪽에 그렇죠. 원래 광주 강수, 국민의당도 했었고. 예, 네, 국민의당 뭐 발음 이렇게 또 가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의 구성원 중에 호남 측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 또 합리적 보수라는 뭐 바른미래당 있지만 약간 색깔은 달라요. 예. 이분들은 너무너무 국민의힘까지 가기를 바라진 않았을 가능성도 높아서 아마 권은희 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질문하니까 뭐 절대 가능성 없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또 권은희 의원도 이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국민의당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그분이 혼자 결정하실 가능성이 높다. 예. 그분 안철수 후보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했다기보다는 좀 후보가 아니면 후보 측근들이 아주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정적적으로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제 권은희 의원이 그 TV 토론 안철수 후보를 본 다음에 제가
그 주황색 넥타이 좀 사드려야 되겠다고 왜 빨간 걸 메고 나오셨지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시그널이었다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시그널이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